가르셨다니까. 자. 여러분들 한 번씩 앉아서 다시 한번 더 바뀔 거예요. 그 사람을 아까 다 가르쳤어요. 제가. 자, 이거 한번 자 산삼라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오늘 그 산삼라떼를 서비스한 주인공을 모셔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진찬 시인님 10만이 8년차 강원도 저 애국산삼 휴전선을 지키는 산삼을 주로 캐는 애국산삼 10만이 자 한번 네,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태어나서 이렇게 산삼을 이제 아까워서 이렇게 라떼로 갈아 먹을 수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저희 그 10만이 한서 10만이 협회 우리 교수님께서 저번에 한번 저희들한테 제자들한테 산삼 라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저도 생각했어요. 저도 너무 저한테 소중하고 귀한 분들한테 제가 직접 캔 산삼을 가지고 라떼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런 소중하고 귀한 분들을 제가 초대해서 저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은 전부 다 저랑 함께 10만이 지금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한서대학교에서 10만이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특별히 오늘 너무도 귀한 분이 함께 하게 됐어요. 저희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단법인 영맹특수직능교육원에 회장님으로 계시고 탐정협회 회장님이세요. 대한민국에서 순환 영향력을 지금 나누고 계시는 분이고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 언어로서 정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김기현 총장님 그리고 제가 정말 저희 친언니와 아까 보시다시피 저희 사부님한테 이번에 산삼을 모인 그 산삼으로 저희들 다 넣고 갈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동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산삼라떼를 선물하고 싶다. 오,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삼라떼 고맙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좋은 에너지를 또 만들어서 네. 더 좋은 에너지를 세상에 나누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고요. 우리 함께 꼭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러나요? 네, 감사합니다. 산삼라떼 건배를 한번 하죠, 그러면 뭐. 예. 산삼라떼 최고,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좀 해주시면. 귀한 거니까. 그럴까요?